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시기에 므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에 그의 딸 메랍과 미갈을 이용합니다. 다윗이 지참금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참여한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미갈을 통해 다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울은 또한 신하들을 동원하여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고 설득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모으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다윗을 전투에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수많은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번영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메랍과 결혼하자는 제안을 겸손히 거절하며 욕심이라는 얼모와 또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로 인해 사울과 그의 대적들을 대할 때 용기와 지혜를 보여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번영과 성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과 모든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권위를 복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실패와 상심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처럼 질투와 교만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폭풍의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도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도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뜻에 헌신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